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 공통의 이슈로 부상을 하면서 정치권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여와 야 모두 이 복잡한 셈법의 내홍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민주당 측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 복권은 2022년 말 사면을 결정하며 예정됐던 수순으로 이 전 대표로부터 복권 관련 부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도 복권 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언론 보도 직후 대통령실에 복권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정치인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친문재인 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생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이 법무부 차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2년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 2020년 이른바 이 추윤 갈등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에 반대해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심 지명자는 일성으로 검찰의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엄중한 시기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 질문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심지명자는 이원석 현 총장의 한기수 선배로 서울 동부지검장과 대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자유선진당 대표를 지낸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장남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 1부장으로 일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했을 땐 기조실장으로 반대 입장을 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명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016년 특검에서 손을 맞췄던 특수통 신자용 대검 차장과 2파전을 벌였는데 윤 대통령은 기획통인 심지명자를 낙점했습니다. 심 내정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김주현 민정수석이 직속 상관인 검찰국장을 지내 향후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를 놓고 여야가 모두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또다시 윤한 갈등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면 발표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 일단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이유 먼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는 그 범죄가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돼 있지만 네. 실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실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선 국면에서 뉴스 8만 건에 약 한 8,800만 회에 뭐 본감, 비공감, 댓글 등을 달아서 여론을 이제 왜곡한 혐의죠. 예. 상당히 중합니다. 그런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 본인이 반성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럴듯 판단했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을 반영한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본인의 입장이 외부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공개됐다는 거죠. 공개되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면 심사의 개최 전에 의견을 전달했든 네. 사면 심사의 개최 후에 의견이 전달됐든 간에 의견 전달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대통령께 여러 각계 의견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의견이 다르다는 이 부분이 예.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쨌든 당정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또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사면 의사를 전달했다 안 했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사면 갖고 이렇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고 하는 것은 저 처음 보기 때문에 네네. 좀 다소 의아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요청했다는 부분은 잠시 뒤에 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서정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집권여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뭐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고유권한을 어떤 그 뒤에서 조용히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네네. 그 주위에 있는 친한계들이 반대해서 입장을 보낸다는 건 결국에 보수층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네네.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겠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본인이 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네네. 진짜 보수의 다음의 이 미래의 권력은 나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조금 좀 빨랐어요. 아. 이거는 좀 따지고 보면 유능 갈등을 본인 스스로 초래한 것이 되고 예. 얻을 게 없습니다. 네. 내부에서는 얻을지 모르겠으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가 국정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얻을 게 없고 두 번째 아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방해죄를 적용됐으나 공직선거법이 의제됐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순수하게 따지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혐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죄로서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그 대표가 예. 그랬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 분명 거기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법무부 장관님이 직접적으로 사면에 관여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집권여당 대표가 사면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본인의 정치적인 세법을 어떻게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예. 매우 이번에 적절치 못한 포인트였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김경정 지사 이 복권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그 당사자이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아, 친윤계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이견이 갈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이제 대선 출마해 가지고 21%를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막 추격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추격할 때 MB 아바타론이라는 게 급속히 그러니까요. 퍼졌거든요. 예, 토론에서도 제가 아바타예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본인의 추격을 못하고 결국 3위로 했다라는 그 어떤 그 생각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걸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이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다가는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더 이상의 뭐 소위 말하는 갈등의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예. 대통령이 사면 심사위를 개최하기 전에 사실은 의사결정 어느 정도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은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사면은 다양한 그 생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 진영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물밑으로 전달할 수 있고 찬성 의사를 물밑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예. 공개적으로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할 말 다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파에 따라서 이해관계 다르고 그렇겠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의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네. 그에 불구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하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파적 이해관계에 따르면 사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갈등이 뭐 유난 갈등이 그 다시 격화되는 모멘텀이 되는 이런 상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한동훈 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언론의 공개적인
그러니까 13일 날 사면 결과 발표 전까지는 예. 공개적인 입장을 낼 공간을 아는 어떤 기회를 본인 스스로 안 갖겠다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이런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 자체는 지금 본인의 미래의 어떤 정치 행로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자체를 예. 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주자로 봤을 때 네. 최근에 어떤 그 이, 아, 조선일보 사살이었던 걸 제가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할 때는 우위에 점하지만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오면 지금 가치에서는 이길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보다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굉장히 위협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걸 표면화시킨 것 같고요. 그럼 대선 후보로 상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자체도 본인 선거와 관련돼 있지만 예. 지금 보수 측에 본인 스스로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곧 나올 것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니 한동훈 대표가 좀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그러면 국정농단을 했던 조윤선, 안종범,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했잖아요. 그다음에 현기환 이런 분들은 그러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 포인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어떤 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번에 예. 한동훈 대표가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예.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셈법을 어떤 분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당원들의 말을 들은 의사들은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민주주의 대선에서 어떤 공작을 한 이런 분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 정치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예. 의사를 한동훈 대표가 대변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지금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네네. 이건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모르죠.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3자 구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이고 예. 또 당내 불협화음이 될 여지도 없잖아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통합을 더 견고하게 할 여지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저분이 그 영역을 더 개척해가지고 뭐 경남지사를 나온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민주당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영역 에 따라서 또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일도양단시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요. 윤 대통령에게 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죠. 자, 이거는 그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 이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요청을 해온 거는 맞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죠. 늘 그래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요청이 있었다는 언급 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뭐 증거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당내에서 어떤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예. 또 대통령실도 그것도 참 그래요. 고약한 게 저기 야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 그러면 그냥 신문해 주시면 되지 논의한 적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했다고 하는데 논의한 적 없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예. 당내 야당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려는 예.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나름대로 어떤 요청을 운영 중에는 했겠죠. 그러나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사면복권에 대한 얘기를 개진했던 것은 맞다. 예전에 비해서는 아니었으나 강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언정 확인했을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전달은 했지만 끝까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또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조금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죠. 그렇죠. 이 두 분 간에 말도 안 맞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쯤 해가지고 4월경이죠.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의제상 얘기가 오갔다는 취지의 말씀 주시는 거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사면심사의 개최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앞뒤 안 맞고 두 번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대통령실과의 어떤 논의 단계라 그러면 한 경로겠죠.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을 통한 그 요청이 아니고 만약 요청을 했다 그래도 여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한 요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여당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말씀도 약간 틀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 말씀을 밝히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국가적 대사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정파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지면 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는 요청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이 요청한 것을 대통령이 받았구나. 여당은 반대하고. 이렇게 여당의 어떤 정쟁의 도구로 소재를 끌고 온 거죠. 여당의 예. 정쟁의 도구로.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저런 말씀은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혹시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에 민주당 내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목이 되고 있어요. 지난 5월 일시 귀국할 당시에 김 전 지사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국민들께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친문 적자로 불리죠. 김경수 전 지사. 만약에 복권이 되면 어느 정도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즈음에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본인은 어떤 그 당내에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의 경쟁자가 없는 것보단 예. 있는 게 좋다. 있는 게 다양성과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 민주당의 어떤 역동성을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걸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김경수 전 지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 자산을 가지고 있죠. 네네.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그리고 문재인 그 전 대통령과는 같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예. 그 뒤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적통성을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복권이 돼서 정치를 재개하게 된다면 당내에서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어떤 그 다양한 의견들이 조금 이렇게 숨죽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뭐 숨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예, 예. 그게 그런 활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나 하나 당내에서는 아주 건전한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의 비판 속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차지하면 균형감은 잡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권과도의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대권과도까지 친문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비이재명계를 보존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최소한 네네. 그 뿔뿔이 흩어지거나 친명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까지 가게 되면 이분이 예. 대선 주자로 뛸지 여부를 떠나서 예. 조국 신당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끊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있어서 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파급력 있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모전의 역할 또는 이재명 대안 역할 또는 대안을 위한 다른 어떤 주자의 선발 역할 이런 면을 볼 때 이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예. 지금 원한다고 하시지만 예. 사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원하겠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경기와 이 대전 세종 지역 경선에서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 연임 구치기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지역이 서울이죠. 이 90% 득표율 대표 이른바 이 90% 대명 이런 구대명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득표율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득표율이 참 뭐 정치사에서는 보기 드문 그러니까요. 득표율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 정치라는 것들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이 다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0%의 지지를 얻었다는 그만큼 이 이재명 후보가 향후에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당내 지지 기반이 높다. 예. 아주 강력한 지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평가도 되지만 반면에 예. 민주당의 다양성이 이렇게 됐나라는 비판도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90%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말 뭐 웃으면서도 슬픈 그런 득표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77.77% 그 정도도 높다고 했는데 90%의 대표라 하면 네. 당내에 왔을 때 부담감은 굉장히 높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쏠리는 당내 여러 가지 입지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투표율이 30% 미만이었을 때 네네. 그럼 당내 당원들이 70%의 그런 어떤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대한 세력에 대한 어떤 희망들이 예.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숙제로 남지 않을까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요,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더 지금 막판에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을 등에 업은 이 김민석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상황에 정봉주 후보 전대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저 정봉주의 살아온 역사 있는 그대로의 정봉주 투쟁의 삶을 봐주십시오. 자, 지금 직접 돌아보셨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과거 정봉주 의원의 걸 알잖아요. 내용을 아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보셨을 때는. 저는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의원과 의사 연락하에 커밍아웃을 도운 건지 아니면 박원석 전 의원이 실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저 부분은 일단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보면 그렇죠.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관련해서 서로 대척점에 졌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깝게 총선에서는 사실은 공천 취소를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마 섭섭함이 있을 겁니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설화로 공천을 받았을 텐데 왜 난 공천 취소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 그 흉중에 있던 마음이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3등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5등 안에 들게 되면 경기 서울 유권자가 가장 많아요. 당원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5등 안에 들게 되면 본인에 대한 고유의 지지층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될 거고 아하. 그럼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거침없는 행위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 전 지사가 아마 복권돼서 나오게 되면 줄탁동기식으로 민주당을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내외 호응식에 어떤 본인이 조금 정치적 비전을 갖고 나가지 않을까. 예. 5등 안에 들게 되면요. 아, 그게 문제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관건은 5등 안에 들어서 최고인이 되느냐. 이건데 이제 게시판에는 비판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 지금 정봉주 후보의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박원석 전 의원의 예. 발언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웠다. 그러면 당연히 미끄러지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 뒤로 수도권과 대전 세종에서의 득표율이요. 예. 세 손가락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봉주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적 투표율이 2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1위가 김민석 후보, 2위가 정봉주 후보인데 이 상황으로 크게 변동 없이 갈 공산이 커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90%의 당대표 지지를 얻으나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겠다고 커밍아웃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당내에서의 숨죽여 있는 목소리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줄탁통시까지 좋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건 하나의 갈등이 아닌 어떤 하나의 팽팽한 경쟁의 최소한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민석 후보에게 왜 이렇게 안 나와요라고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오르르겠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불편한 건 맞습니까? 정봉주 의원,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께서 다양한 의원으로 말씀했잖아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려니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맞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흔쾌하게 정봉주 후보를 맞다라고 네. 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늘 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정봉주 후보가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당에 활력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또한 갈등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 같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경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확인하겠다고 부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저 혐의 자체는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있는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될 때 이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랴부랴 임명한 이유가 그 임명되고 나서 4개월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사실상의 자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타이이스타젯의 경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임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근데 그 타이이스타젯은 영업이익이 1억 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뭐 그 영업비 그러니까 뭐 임금 이런 걸 다 포하면 60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3년에 걸쳐서. 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게 혹시나 두 개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수사 중인데 일단 중진공 관련돼서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보면 10명이 10명이 원서를 냅니다. 그중에 임추위에서 3명을 추천해요. 그러면 중기부 장관이 그중에 한 명을 이제 대통령께 제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명에 대해서 인사검증이 다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됐죠. 인사검증 자체가. 그러니까 이상직전 의원만 인사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정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최모 그 당시에 중기부 차관이 아, 나 미리 그 과장한테 아, 이상직 전 의원이 응모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어요. 그럼 이게 내정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임종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인사라인과 인사검증라인이 다 불러서 물어봤어요. 근데도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 한 말씀만 던지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은 대통령도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이 있다. 그래서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해놨던 거죠. 기소 중지 됐다가 현 정부 들어서 이게 기소가 다시 풀린 거예요. 중지가 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질질 끌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 오케이. 그 지금 질질 끈 게 일각의 주장에 맞지 않다고 했지만 임종석 심지어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찰의 지금 현재 수사 자체가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해서 기소중지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좀 끈질기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계속 먼지를 터는 것이죠. 그런 검찰의 어떤 이 선택적인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패 사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도 이렇게 관련자들 좀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소환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 법원에 자구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매자를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시키는 사업재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번 주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 주요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땡볕 아래 검은 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고객의 우산 시입니다. 팀원 핑계 대지 말고 내 돈 당장 환불해라. 팀원과 위메프는 미정산 사태 직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규모 할인 판매했는데 미정산 사태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막힌 겁니다. 팀원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팀원과 위메프는 오늘 법원에 자구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합병을 추진하고 판매자를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시켜 사업재개를 검토한다는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가 열려 티몬과 위메프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1일 큐텐과 티몬, 위메프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0일에는 건도환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학예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들이 오늘부터 다시 재판 심리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미래 성남FC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13일 재개됩니다. 이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결심도 9월에 예정돼 있어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술에 취해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요. 이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네. 그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되면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슈가가요. 네네.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서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견했는데 공교롭게 도와주러 간 사람이 경찰관이었어요. 그런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냄새가 막 나니까 지구대로 인계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무려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가 나왔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데 네.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0.03이 넘어가면 1년 이하고요. 0.08이 넘어가면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인데 0.2%가 넘어가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다가 벌금도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제일 강한 면허 취소 수준의 그러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강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로교통법이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윤창호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젊은이 윤창호가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네. 윤창호법 만들어가지고 특가법하고 도로교통법 규정을 굉장히 처벌을 엄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슈가같이 그다음 지난번 김호준같이 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음주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 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행정처분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또 슈가가 만약에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렇죠. 아마 현장에서 입건될 당시 운전면허증은 7일 내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은 예. 반납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뭐 특별한 뭐 저희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금 슈가 씨는 경찰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경찰관 수사 등과 관련된 공보 규칙에 의하면 예. 출석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슈가 씨나 빅히트 그렇죠. 그 기획사가 사건 초기에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했다는 부분 때문에 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슈가 씨 본인이 이 출석 과정에서 국민이나 팬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표하겠다라고 한다면 공개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는 뭐 출석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고 지난번에 어떤 이성규 씨 같은 그렇죠. 경우에 불행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좀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고 슈가 씨 측도 이 출석 문제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요. 해외 팬들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인증하는 이 슈가 챌린지가 등장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슈가 챌린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챌린지라고 하면 응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응원하는 그 팬을 내가 좋아하는 팬을 응원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슈가 챌린지가 아니고요. 네. 슈가가 아니고 음주 운전을 합리화하는 저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허. 운전하는 가운데 술병을 갖다가 야. 들고 있고 네. 저거 가지고 마시는 듯한 저런 모습까지 보이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 음주운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거는 슈가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슈가를 조롱하는 겁니다. 제가 아, 봤을 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상을 찍는 전 세계 팬들은 슈가 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티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네. 절대로 음주운전 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 이걸 네.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지명 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체포 직전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CCTV 당시에 이제 영상이 공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 씨는 뭐 무고, 사기 등 중범죄로 해서 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예. 2004년 1월에 그 병원 치료 등 목적으로 해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네네. 치료 목적 중에 4월에 교도소로 복귀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지명 수배를 하고 계속 추적 중이었는데 네. 모텔에 투숙했다는 정보를 받고 거기에 검찰 수사관 3명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현장 대처가 굉장히 안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현장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옷을 갈아입겠다는 이 A씨의 말을 듣고 기다려주다가 저렇게 네네. 인질극 상황으로 번지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저 도주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이미 A씨 같은 경우에 4월에 교도소 복귀를 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도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주로를 사전에 예방한 차단한다거나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가능성에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물론 이게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긴 했지만 영상 속 장면을 보면 이 검찰 수사관들의 대응이 조금 진명수배자 건거에 아니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명수배자가 건거에 어떻게 대응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명 수배자가 어디 있는지 네네. 소재 파악 추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찾아낸 거는 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비판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을 격리시킬 수 있도록 예컨대 그 모텔에 업주 통해 가지고 뭐 잠깐만 나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시간적 틈을 주지 말고 곧장 검거했었어야 됐는데 예.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저렇게 도망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 일을 갖다가 잘해놓고 마지막에 콧받들인 그런 격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예. 수배자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예. 수사관들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좀 비판 가능성은 꽤 높긴 한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형사적 처벌 대상까지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검찰 수사관에 대한 내부 뭐 규칙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혹시라도 현장 대응의 어떤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요, 그 저 여성분, 그 여성분들이 이제 수배자를 도운 것으로 지금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연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줬던 가능성 그렇게 되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 여성이 어떻게 또 검거가 됐냐면 네. 다시 새벽에 모텔로 돌아왔대요. 왜 모텔로 돌아왔냐면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놓고 가가지고 그거 찾으러 왔다가 그러다가 네. 이제 다시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는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모든 상황이 다 짜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 형법에 범인 도피죄가 있어서 범죄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그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친족이나 동거 가족은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족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수배 중이었으니까 동거 가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 여성도 아마 처벌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예.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재유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 수 기준으로 하면 7월 첫 주에 91명에서 8월 첫째 주에 861명으로 9배 반, 9.5배가 네.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예. 실제 어느 정도 유행했는지를 볼 수 있는 치료제 주간 사용량을 보니까 6월 넷째 주에 1272명에서 8월 첫째 주에 4만 2천 명으로 33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실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서도 흔치 않게 지금 확진됐다는 환자들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보다 더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치료제라든가 진단 키트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는 이보다 더 좀 유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유행 지주 주기를 보면 네. 8, 9월 학생들이 개학 시즌에 그렇죠. 또 갑자기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여왔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 더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조기현 변호사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치료제도 필요하죠. 또 진단 키트.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제 주위에도 감기 환자 좀 늘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일 수도 있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달에는 뭐 치료제 사용분이 12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번 달에는 4만 2천 명 분으로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치료제인 것 같고요. 네. 생산 및 유통 수급 상황을 정부 당국에서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부당국에서 이게 잘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예방도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참 유행할 때 늘 이제 생각했던 손 씻기요. 마스크 착용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뭐 이게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특히 요즘엔 여름철이라 이 네. 그 에어컨 냉방기에 오래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시로 환기하고 또 예.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스스로 이 밖에 외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환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금 권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청소년들의 발명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대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집중호우에 맨홀 뚜껑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우산 빗물 제거기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발명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이 차오르자 기역자 철판이 저절로 닫힙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관로가 역류하며 맨홀 뚜껑이 이탈하는 걸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사고 뉴스를 본 중학교 1학년생이 고민 끝에 만들어낸 발명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맨홀에서 남매가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보고 이런 사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우산에 묻은 물기를 손쉽게 제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빗물 제거기도 있습니다. 건물 앞에 우산을 털 수 있는 장치가 많지도 않고 또 비닐이 많이 사용돼서 휴대용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게 생각했습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의 발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는 3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발명가들이 우리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장이었습니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6,256건의 발명품이 출품됐고 그 가운데 160점이 수상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중부 지역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가만히 있어도 힘들 정도로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가 녹조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청호는 대전과 충청 지역의 중요한 식수원입니다. 녹조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됐다가 수온이 높아지면 발생한 현상인데요. 최근 장마철 댐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녹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폭염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찜통더위에 사람보다 가축이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들은 지금 폭염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한 축사 내부에서 물안개를 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안개를 뿌리는 쿨링포그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폐사를 막기 위해 농민들은 축사의 온도를 1도라도 더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며 서울은 22일째 열대야가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으로는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포항 31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남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오후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더위의 마지막 고비 말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복을 지나서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